국기에 대하여 경례. 이어서 신청포 군의 의장 및 문화 분양하시겠습니다.
주신 모든 대중님들의 고난분양이 됐습니다. 다음은 김재욱 칠곡 군수님의 출장사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국가 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칠곡 국민 여러분, 오늘 68번째 현충일을 맞았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숭고한 희생을 하신 순국선열과 포국영령의 영전에 머리 숙여 명복을 빕니다. 오랜 세월 가족 잃은 아픔을 간직해 오신 유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우리의 제복 입은 영웅들이 예우받을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에게 애국이라는 위대한 유산을 물려주신 호국 영령과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했기에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았던 모든 영웅에게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운 나의 아버지, 해마다 6월이 오면 남들은 더운 여름이 온다고 생각하겠지만 나에게 6월은 아버지 생각에 마음이 더욱 시려옵니다. 1950년 6월 공산 침략을 받아 나라를 지키기 위해 떠나신 아버지, 그해 3월에 태어난 나와 21살의 꽃다운 아내를 두고 조국의 부름에 응하셨습니다. 아버지는 1951년 8월 1년 만에 제가 되어 우리 품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어머니와 나는 슬플 시간도 없이 세월 앞에 비참히 생활하다 4살부터 할머니와 삼촌 숙모 슬하에 살았습니다. 20대 젊은 청춘에 아버지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 전쟁터로 뛰어들었지만 저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해외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운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훗날 다시 만날 날 얼굴을 알아보지 못할까 두렵지만 전 아직도 아버지를 만나 그동안에 외로웠던 내 삶을 풀어나올 기다립니다. 다시 만나게 된다면 앞으로는 외롭지 않게 오래도록 함께하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그곳에서 울지 마오. 나 거기 없어. 그 자리에 찾는 게 아니라오. 바람이 되어 찬란히 빛나는 눈.
제 68회 현충일 추념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